자,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던 블록체인, 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서 이 세 분과 함께 오늘 뜨겁게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올해 들어서는 이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도 다소 꺾이는 양상입니다. 세계 유수의 석학들 사이에서는 이 블록체인에 대한 비관론도 속속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연일 연내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저조한 거래량으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리 곁에 큰 혁신으로 다가왔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그러나 최근 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과 여전히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는 시각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정론자는 미스터 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미국 뉴욕대학교의 교수 누리엘 루빈입니다. 그는 그간 블록체인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는 만능 기술로 여겨졌지만 블록체인은 인류 이래로 가장 과대포장되었고 실은 가장 쓸모없는 기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가 지적한 문제점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블록체인은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의사결정이 가능한 시스템은 과반수 이상의 채굴 파워를 가진 독점 세력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데 이것을 51%의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과반수 이상을 독점해 무단으로 블록체인 장부 내역을 조작해서 버지코인과 비트코인 골드, 젠캐시 등의 자금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두 번째는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된다면 결국 중앙화된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건데요. 현재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99%에 가까운 거래들이 주기적으로 해킹을 당하는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루비니 교수는 중앙화된 권력을 언급했는데 그는 개발자들이 재판장이자 배심원도 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는 블록체인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개발자들은 동의를 얻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포크해버림으로써 코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그는 현실 업계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이냐는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실제 업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신용을 쌓아온 신뢰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 누군지 알 수 없는 익명의 다수에게 자료의 검증을 맡길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는 코인에 대한 전망으로는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와 교환 가치가 없어 버블이 꺼질 것이고 결국 가격이 0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루비니 교수뿐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저명 인사들 역시 가상화폐 가치가 결국 0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동일한 주장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스티브 스티롱긴 이사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가상화폐들의 내재적 가치의 부재로 거래가 끊기면서 0달러까지 주저앉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투자 전문가 워렌 버핏도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하는 자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암호화폐가 실질적으로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해 결국 몰락한다는 말인데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사이버 보안 업체 메가피의 설립자 존 메가피인데요. 그는 비트코인이야말로 지불 처리를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코인이라며 비트코인 수와 채굴 난이도 등 수학적 관점을 고려한 결과 비트코인의 가치는 2020년까지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미래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칭했던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 역시 주장을 번복했는데요. 그는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인정하며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칭했던 과거 발언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상화폐의 개념이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 엇갈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무엇이 옳은지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장은 지금 블록체인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올 수 있을지와 암호화폐를 통해 어떠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 또 산업에 대한 부정론 그리고 긍정론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계신 분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업계에서 또 학계에서 또 법조계에서 여러 가지 시각의 반응들을
저희가 함께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특히나 제가 좀 생각했던 것 중에서 흥미로웠던 것은 비민주적이다. 51%의 공격을 예로 들어서 블록체인 기술이 비민주적이다. 근데 사실 블록체인 하면 가장 민주적이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탈중앙이라고 얘기했죠. 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많은 학자들 중에 이 부정론자들이 많을수록 그 기술이나 그 산업은 발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51%라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초기에 비트코인의 이 합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의사결정을 행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행할 것인가 51%의 사람들이 그쪽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면은 이제 그 가기로 결정하는 이런 민주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네. 당연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라고들 많이들 합니다. 의사결정 방식인데 의사결정 방식은 그 이후에 많은 방법들이 바꿔나갔습니다. 뭐 EOS에서는 DPoS 방식이라는 걸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또 그 뭐 POS 방식도 생겨나게 됐고 요즘 또 되게 PO자가 붙은 뭐 POA부터 시작해서 많은 방식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51%의 공격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결국에는 비민주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민주적인 부분들을 그 현실 세계에 바꿔나갈 수 있을 만한 알고리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51%의 이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게 비민주적이다라고 네. 한다는 거는 사실 예전에 자동차나 뭐 인터넷 그리고 뭐 TV 같은 것들이 초반에 나왔을 때는 자동차도 처음에 엔진이 나왔을 때 당시에는 탈 수가 없는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탈 수 있게끔 많이 개량화되고 변신이 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비민주적이라고 현재는 보일 수 있으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사실 비트코인이 나온 이후에 상당히 많은 그 블록체인들이 나왔습니다. 블록체인들과 제품들과 의사결정 방식이 나왔는데 네. 지금 비판하시는 분들 자세히 보시면은요. 무조건 첫 번째 제품을 가지고 비판을 하세요. 지금까지 발전상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다 잘못된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또 민주성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관점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참여자 이 블록체인에서 노드가 결국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주체 아니 겠습니까? 이 노드의 수가 적을 때는 쉽게 51%를 장악할 수 있지만 이 노드가 굉장히 확산돼서 네. 많은 노드를 가지고 있는 이제 지배적인 블록체인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 51%를 가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작년 재작년에 많이 보였지만 광화문 광장에 연인원 190만 명이 모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촛불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렇게 상당히 다수가 모였을 때는 그 과반수를 지배한다는 건 어려운 것이죠. 지금 블록체인은 인터넷의 역사에 비춰보면 약 한 95년이나 6년 정도의 네. 시점인데요. 그때는 서비스도 별로 없었던 초기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의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조금 전에 김태원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특정 시점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좀 올바른 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서 현재는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주로 거래되고 있고 이 부분이 또 해킹에 굉장히 해킹 위험의 향상 떨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 해킹 같은 부분은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들을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중앙화된 거래소에서만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피어투피어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앙화된 거래소 자체는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이 가진 문제점들 가장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가요. 누구든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점차 이제 젊은 세대들이 자라나면서 이게 보편화가 된다면은 중앙화된 거래소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탈중앙화된 거래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자연스럽게 나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화된 거래소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방식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아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익숙해지지 않고 보편화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중앙화 거래소를 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 비판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논조를 보면은 그 블록체인 자체의 원리하고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그 운영 모델 또는 의사결정 방식 운영에 관련된 그 두 개를 조금 혼재하기 때문에 네. 블록체인 자체는 하나의 그 툴이고 이것을 운영하는 여러 모델들을 놓고 이걸 비판을 하면 이제 블록체인을 비판이 되는 건 제가 보기에 조금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이걸 좀 나누어서 계속 발전하는 과정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세상 일이라는 게 원래 이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가지고 작용이 세면 그 다음 또 반작용도 그만큼 세고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내리막에 갔다 해가지고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오르막에 올라갔다 해서 너무 낙관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그 보편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중앙형이 옳냐 탈중앙형이 옳냐는 논쟁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어느 쪽이든 다 소비자들에게 유용성을 주면은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앙형 거래소가 보다 안전한 거래를 제공한다면 그 중앙형이 발전할 것이고요. 그리고 탈중앙형은 또 틈새 시장을 파고들 겁니다. 우리 실제 현실 생활에서도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이 특이한 유형의 거래는 개인 간의 직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네. 신상품이라든지 대량 제조 물품 같은 경우는 이제 쇼핑몰에서 중앙형이죠. 중앙형 쇼핑몰에서 거래를 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해킹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거래소의 위험성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으로 치면 95년, 6년 정도의 지금 시점의 기술 발전을 보이고 있는데 해킹과 보안은 바로 창과 방패처럼 서로 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그렇죠. 기능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 해킹 사태 속에서도 여전히 발전하지 않는 거래소는 당연히 도태될 것이고요. 이 해킹을 교훈 삼아서 계속 보안을 강화하는 거래소들은 바로 지배적인 거래소가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킹은 현재 블록체인이 아직까지는 기술 수준상 기존의 인터넷 기반 위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기존의 인터넷에 대한 문제를 블록체인을 비판을 하는 걸로 연결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논리적으로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네. 교수님의 인터뷰 네. 중에 네. 교수님께서 네. 기업이나 네. 개인 등 경제 주체들은 블록체인이 당장 현실 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며 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봤었어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금 편집이 좀 된 걸로 보이고요. 제가 원래 이야기한 취지는 이제 네. 블록체인을 적용을 해서 되게 효과적인 부분하고 적용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좀 있고 더군다나 지금 초기다 보니까 네. 그것이 더욱더 이렇게 판별을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사실 낭비를 줄일 수 있는데 무조건 이제 다 들어가는 현상. 이건 이제 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렇게 자료들을 보다 보면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혹시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안 바뀌게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필요하지 않느냐. 네. 얼핏 들으면 옳은 이야기 같은데 사실은 그건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블록체인이 해야 될 일인 것처럼 사람들이 아직까지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인식을 못하고 마치 이제 우리 프로테우스의 침대라고 이 침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사람을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 블록체인 자체를 문제 삼은 거는 아닙니다. 사실 네. 이제 업계 네. 저는 이제 업계에 네. 대표로 네. 나왔기 때문에 업계 쪽의 입장을 말씀드리면은요. 네. 사실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그 정부의 열망 그리고 이제 많은 대기업들의 열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대한민국은 R&D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가 상당히 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을 발전시키기로 했으면 중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그 나라들을 보면은 발전시키기로 했으면 그 열풍이 지나가더라도 그 네네. R&D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대한민국 사람들조차 그러니까 저희 업계조차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 이 광풍이 식기 전에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식기 전에 우리는 무언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그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결과물을 빨리 도출해야 되라는 이런 조급한 마음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많은 기관들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R&D성으로 이걸 생각하셨다면은 자 우리가 시간은 좀 필요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블록체인이 정말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네. 위에서 뭐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아니면 블록체인 네. 사업 우리 회사 하나 해야 되니까 뭐 오너의 지시로 이런 부분들로 블록체인에 그냥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는 맞습니다. 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그렇죠. 지금 결과 도출이 조금 더 성급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과정보다는 그러한 부분에 집중되어서 이러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투표 같은 것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얼핏 보기에는 그럴듯한 블록체인이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시면 이건 블록체인이 오히려 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든지 더 과도한 비용 지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예, 부분들이거든요. 예,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아무래도 이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블록체인을 네. 좀 공부하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업계에서도 이제 결국에는 그 빠르게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필요 없는 분야에 대한
없는 분야를 억지로 진행하게 될 경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사실들을 학습을 통해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